이번에는 그 9월에 치러진 모의고사 어휘 선택형 문제입니다. A번부터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자료집은 뒷페이지 넘기시면 9월 자료가 있습니다. 앞에 있게 6월 거고 뒷페이지 넘기시면 9월 거 있어요. 갑니다. 잠깐 앞 화면 보여주세요. 자, 선택지를 봤더니, 그러니까 어휘 문제는 이렇게 A번 선택지를 자꾸 보는 연습을 자꾸 드려. 알겠지? A번은 주로, 다시 한번, A번 선택지가 이렇게 3과 2로 나누어졌을 때, 이건 통계적인 거, 알겠지? 지난 20여 회의 모의고사에서 단 한 차례도 거스르지 않고, 알겠지? 그리고 그 전까지 스펙트럼을 넓혀봐도 단 한 차례도 거스르지 않고 정답은 몇 개 쪽으로 갔다? 세 개 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 단축하셔도 된다고요. 알겠지? 그럼 이거 놓고 읽어는 봐야 돼. 읽어는 봐야 돼. 말도 안 되면 이상한데 말이 안 되는데 그럼 확인해야 되겠지. 예외적인 한 번일 수도 있으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놓고 읽어는 봐. 그럼 다시 A번으로 가서 한번 읽어는 볼게요. 갑니다. 그는 자 밑에 보니까 성각자하고 단어가 나와 있어. 성각자였습니다. 어떤 위험성이야. Danger야. Danger. 그럼 봐. 권력이 집중된 게 위험해. 권력이 분산된 게 위험해. 당연히 집중된 게 위험해. 아, 우리가 예상한 대로 여기서 여기 A번의 답은 concentrated가 되는 거네요. 됐지? 그래서 이렇게 좁혀놓은 상태에서 B번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건 풀어야 된다고. B번은 똑바로 풀어야 되지. B번은 봤더니 결국 그는 어떤 필요성을 봤대. 국가가 자 to be blended. 자, 이 정도 나는 알고 있지? Blend 뭐 돼야 돼? 막 섞여야 돼. 그러니까 합쳐지는 거지. 그런데 subdivided라는 단어가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세분화시키다라는 뜻인데 몰랐잖아. 근데 이건 알잖아 우리가. divide 뭐 나누다. 그러니까 합쳐져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 국가가 나누어져야 된다는 건지 둘 다 가능해. 근데 뒤를 좀 더 봤더니요. 형광펜. 바로 근거 나오네. 영어는 직선형. 계속했던 얘기. 형광펜. 굉장히 뭐 해줘야 된대? 작아져야 된대. 그럼 국가가 합쳐져야 돼? 뒤섞여져야 돼? 아니면 국가가 나눠져야 돼? 나눠져야 돼. 그래서 subdivided인데 이렇게 쓰러져서 B번 선택지를 봤더니 B번 선택지가 아... C번 선택지까지 보게끔 좀 요구하고 있네요. 그지? 이건 이제 B번 선택지도 subdivided에서 이제 세 개 쪽으로 요게 두 개였고 요게 세 개였지? 여기까지 읽었어야지. 근데 만약에 거기서 정답이 blended로 나왔으면 거기서 끝이었던 거라고. 선택지상 다른 걸 갈 수가 없으니까. 알겠지? 근데 그러면 이제 C번까지 확인해야죠. 그럼 C번 갔더니 자 보자. 각각의 word가 이제 그 행정구역상의 구를 word라고 합니다. 이 단어 설명은 다음에 다른 강의에서 하도록 할게요. 자 대표자들 각각의 그런 구, 그 수도에 있는 이 대표자들이 어쨌든 대표자들이 레지스턴 이 정도는 알고 있니 우리? 레지스턴 그럼 뭐지? 저항하는 거야. 그 다음에 리스폰스 뭐 하는 거야 반대로? 응답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뭔가 개기는 거고 씹는 거고 얘는 뭐 하는 거야? 응답하는 거야. 누구에게? 시민들에게. 이 방식으로 조직이 된. 그럼 다시 이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면 사람들을 뭐 할 거야 시민들에게? 그렇지. 저항을 하고 씹을 거고 이건 응답을 할 건데 그 뒤에 근거를 봤더니요. 형광펜. Democracy. 어호. 아주 격렬한 무슨 주의요? 민주주의. 대통령이 시민들 함부로 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국민들이 두건 쓰고 나타났어. 국민들이 복면 쓰고 나타났어. IS 같아요.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국민한테 IS라니. 국민한테 테러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그 사람들이 뽑아주면 너는 뭐니?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요. 그러니까 정답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responsive가 되는 거고 선택지 가봤더니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요. 됐지?